경기 시작됐습니다. 광동 프리스와 T1 e스포츠 아카데미의 1세트 대결입니다. 세 명이 한번 조여봤었는데 코비가 스펠 쓰면서 빠져나가는 모습이었고요. 베이지 나도 이제 친구 생겼다. 이리 와라. 밀어내면서 이리 와라. 오, 침바르기 방해 잘했고요. 대구대구 시야스로 루킬러스가 먼저 오긴 해서 우와! 그런데 여기까지 하죠. 네. 두 번의 레드 싸움에서 네. 구원이 접수 승리했습니다. 아, 이번은 저게 또 네, 먹을 수가 없을 거라 네. 어떻게 할 수가 네. 없어요. 이렇게 침 발라놔야지, 맞아요. 찍어놔야지. 그래서 여기로 어쨌든 레넥톤의 각점을 한번 살려보자. 쉐이지 라이브 해줘.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볼 뛰었고 전면 뛰었고 체력이 체력이 잡았습니다. 퍼블 그래도 맞아보고 갔었죠. 근데 나름 잘 피하긴 했지만 끝까지 카드 양식이거든요 지금. 가도 두고 포킹. 자 구원도 왔어요. 구원도 왔어요. 예, 아이고 릴리아까지 오면 예. 많이 위험해 보이죠 지금. 스펠이 맞습니다. 없는 불이라. 갈 것 같아요. 키를 누가 먹냐. 수정화살 수정화살. 이즈리얼이 먹습니다. 물론 오른도 상황이 비슷한 건 맞지만 오리를 중요하냐 애쉬가 중요하냐. 애쉬가 좀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잖아. 이게 맞죠. 그리고 랜서 키를 빠르게 두고 있는데요. 랜서 아시아 맞았어요. 이러면 이러다 돌을 확정. 잘 자요. 랜서 잡힙니다. 다음 커플 혹시 돌리나 했는데 안 됐죠. 물론 뭐 골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일단 혹시 한번 노려. 수정화살 잘 피했어. 그래도 그래도 뒤쪽으로 근데 코르키라 일단 네. 앞으로 오른도 와요. 그래서 잘 풀었는데요. 자 풀었어요. 범위도 근데 부릉 범위 잡았어요. 불 잡았어요. 그럼 광동 프릭스가 광동 프릭스가 각을 엄청 짧았죠. 살짝 잡았어요. 대박. 와 광동 프릭스 위쪽에서 초대박. 와 갑자기 바람이 부는데요. 한 방에 그냥 확 쓸어버렸는데요. 네. 뭔가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했습니다. 그렇죠. 얻어맞고만 있었거든요. 기분 나쁘게. 미드타워도 먼저 사이드 커튼 대기 공격적으로 플레이. 풍연도 왔고 위쪽을 랜서 사이드를 먼저 밀고 합류하는 거라. 네. 타워 공격으로. 오 그랬더라고. 릴리아 들어갔어요. 대장장이 시대부를 써보고 있지만 그렇죠. 이게 루시안이 합류를 안 하는 구도라 반격이 제대로 나오진 않았고요. 이러면 타워 밀고 네. 키라 쏙 빼먹고 네. 라인전이 힘들긴 했는데 네. 어차피 카르마 너 라인전 스파 챔피언이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듯이 하셨대. 네. 애쉬와 노틸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해주고 아, 바로 때립니다! 바로 때립니다! 야 엄청 과감한데요. 이거 너희 나올 수 있으면 나와봐. 애쉬 궁으로 비간에 꽂아주기 그렇죠. 할 수 있어? 또 나오고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경험 빠졌고 피니시? 아 이거 오른도 말라가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뭐 다리 안 좋은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잠깐 기대를 해봤습니다만 그러기는 어려웠고요. 광동 프리스 이제 자 끝내러 들어가자. 위기입니다. 지금 문 두드리고 있습니다. 광동 프리스 네. 이미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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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리 또 못 버티겠죠. 다리 무너졌고요. 진짜 열심히 딜을 하고 있긴 한데 데미지가 부족한데요, 팀원. 일단 킬을 내야 돼요. 네. 킬을 내야. 아, 리필 하고 오는데요. 킬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100만 대군을 막기 쉽지 않은데요. 너무 많아요. 꽉꽉 광동 프릭스 끝났어요. 광동 프릭스 1세트 경기 끝. 제재. 야, 사정 없이 두글 감독 광동 프릭스 결국 1세트를 잡아냅니다. 오랜만에 보는 광동 프릭스의 고점 그런 느낌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예. 분명 초반에 좀 흔들렸어요. 애쉬도 좀 말렸었고 T1 스포츠 아카데미가 1대1 라인전도 그렇고 좀 리드하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광동 프리스가 어느 순간부터 경기에 대한 감각을 되찾았다는 듯 어마무시한 속도로 스노우볼을 굴리기 시작했고 육류층을 먹은 데서 온 이점도 잘 활용했고요. 연전 연승했고 T1 스포츠 아카데미 어느 순간 힘을 잃었습니다. 자, 피오지는 광통! 야, 오랜만에 출전해서 결국 피오지까지 받아냅니다. 그러게요, 진짜. 예. 광통 반가운 얼굴이잖아요, 박지호. 예, 오랜만에 출전한 거니까. 근데 이렇게 바로 또 피오지. 그렇죠. 라인전은 좀 힘들긴 했지만 딸깍의 밸류를 합쳐 때 잘 살리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폭내 활용, 뭐 단멸 그랩 이런 걸로 상대 투원들을 제대로 카운터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니시가 필요하다. 한번 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중심에 있었던 게 사실 퀀텀 선수였거든요. 네. 그거 한번 되게 잘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혈이 뚫렸고 광동 프리스가
전혀 손실 없이 그 이후에 넥서스까지 쭉 잘 밀었습니다. 007? 빵! 으악! 진짜 으악 소리 났죠, 티오니 스포츠 아카데미. 그래미 상대를 으악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홍대가 상대를 으악하게 만들었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퍼턴 선수가 이렇게 POG 선정이 됐고요. 야, 굉장히 오랜만에 출전해서 퍼턴 선수가 POG 받으면서 기분 좋게 1세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들어와서 2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